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사진 미디어팀을 섬기고 있는 윤태원 집사입니다. 제가 중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당시 부장 집사님이셨던 김근엽 집사님의 소개로 방송사진 미디어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근엽 집사님은 어느 날 중동부 예배를 마치고 무작정 저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교회 로비를 지났고 교역자실에서도 한참 구석으로 데리고 갔고 또 그곳에서 계단을 부지런히 올랐습니다. 좁은 폭의 4층 계단을 오르고 숨이 차오를 즈음에 문득, 아,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려와는 다르게 우리 대형교회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 있는 사진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여러 사람들에게 거친 숨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방송사진부에는 들어온 것은 쉬워도 탈퇴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속의 인사와 함께 이 미스테리한 조직에 함께하자는 말에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과 사진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라는 집사님의 말씀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내가 이 부서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방송사진부 여러 집사님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기에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과 교육에 사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이 더 신중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들을 소중하게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셔터를 누르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모습을 렌즈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방송사진부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영상을 중계하는 세 분의 중계 카메라 팀, 방송실의 믹서 담당자님, 자막 담당자님, 그리고 두 명의 방송 간사님과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시는 간사님, 찬양 인도를 위한 반주팀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서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만들어가는 예배 시간에 서툰 모습이지만 조금이나마 교회와 예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실에 더욱 용기를 내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장로님들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동역하는 많은 집사님 덕분에 봉사하는 동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 사진 미디어 팀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